네, 안녕하십니까. 우진계획부 분석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상되는 강수와 향후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이세 가지 이슈에 따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큰 일교차와 이제 강수가 잦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압계가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빠른 기압계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25일에서 26일 날 전국에 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에 대한 관련한 사항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비가 내릴 때 더욱 주의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라는 것입니다. 춘사물에 태풍급의 매서운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기압계의 동향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우리나라 쪽에 저기압이 통과를 해 나가면서 잦은 강수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3월로 접어드는 시기에 기온이 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모두 강수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면 이와 같이 잦은 저기압이 통과해 나감에 따라 잦은 강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기압이 지나간 자리를 빠르게 북서 쪽에서 내려온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대체로 맑아지거나 좀 구름이 끼는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강수가 있은 후에 대체적으로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의 특징이 서쪽으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 후면을 다시 재차 다른 저기압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강수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압이 동쪽,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기 전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면서 일교차는 조금 적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던 그러한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스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3월 달로 접어들면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이러한 일교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15일부터 22일까지 현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고기압이 자리를 잡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좀 큰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은 후에 저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서쪽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시기에는 낮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오히려 일교차는 적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기압이 통과를 해 나가면서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낮 최고 기온도 다소 오르진 않았지만 일교차도 적은 형태를 보였고요.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부터 고기압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점차 일교차가 커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이 최근에 한 8일 동안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주말 동안의 기온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5일, 26일에 강수가 있다라고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강수가 있은 후에 이동성 고기압이 다시 자리를 잡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일날 비가 오기 직전 저기압이 서쪽에서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낮 기온은 강수가 있기 전까지는 다소 많이 오르고요. 일교차도 좀 조금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 27일로 접어드는 사이 강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최고 기온도 남쪽 중심으로 다소 오르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일교차도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형태로 다시 전개가 된다. 그래서 26일날 강수가 끝난 이후 일요일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낮 기온은 다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지만 일교차가 다시 커지는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수 분석입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이 이와 같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통과해 나가면서 전국에 순차적으로 강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수치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는 모의 경향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나가 있는 동래예보 공간 분포도를 보시면 붉은색 박스로 쳐져 있는 15일 오후부터 점차 일개가 넘어가는 26일 새벽을 지나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5일 저녁에서 26일 새벽의 강수와 26일 오전으로 접어드는 시기의 강수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25일 저녁에서 26일 새벽에는 남쪽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저기압이 서쪽으로부터 접근을 하고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사이에 남쪽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남서풍이 불어들게 되는데요. 이 남서풍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를 동반한 고온다습한 그러한 강한 기류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시기에 26일 새벽에 강풍의 모식도로 보시면 대기 하층 약 1.5km 부근의 상공에 최대 풍속이 약 70노트 이상을 상회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불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동쪽에서 빠져드는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고기압 사이의 기압 변동력이 매우 커짐에 따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매우 증가하는 형태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 강수에 많은 부분이 포함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러한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하층제트 같은 경우, 낮은 고도에서 불어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의 경우 지형의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 시작을 하면서 높은 산지를 타고 오름에 따라 더욱 강수량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2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도 이에 못지않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시기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보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26일 오전으로 가게 되면서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쪽을 통과해 나가고, 이럴 때 건조공기가 북서쪽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진 않지만 점차 빠져나가는 그 비구름대 속에서 건조공기가 북서쪽으로부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비구름의 일부 영역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영역은 주로 한랭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그리고 비구름이 강화되는 수도권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짧고 강하긴 하지만 시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강수 메커니즘보다는 양이 다소 적을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변동성을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남쪽으로부터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는 시기에 그러한 분포되는 강수의 영역이 조금 더 북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매우 강하게 불게 되면 강수 집중구역 자체도 북쪽으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충청권의 강수량도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첫 번째 변동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강할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비구름대가 건조공기로 인해서 강화되는 경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변동성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예상 강수량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점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텍스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주도 북부 해안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산지를 중심으로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서울 그리고 충청권 일부를, 그 밖에 서울과 전라권,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20에서 70, 강원과 경상권, 그리고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10에서 50mm 정도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동성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변동되는 강수량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생산되는 단기예보, 동래예보의 강수량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강한 비도 있지만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된다는 점이 이번 25일에서 26일 날 예상되는 위험 기상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는 예상 구역을 표현한 곳인데요.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이 강한 바람이 불게 됨에 따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역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최대 순간풍속을 예측하는 정도로 보시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으로 시속으로 따지면 거의 90km 이상을 상회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안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20에서 25m, 그 밖에 전국에는
초속 1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창고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강한 바람에 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형 크레인이나 외부에 설치가 된 간판 등에 대해서는 설치물이 파손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비가 동반이 되게 되면서 옹벽이나 축대, 도로 절개지 등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강한 바람이 동반됨에 따라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상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상을 아우르는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보이시는 그림이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파도의 높이인데요. 지금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유입파고가 이 5m를 상회하는 그러한 예측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선박 침몰, 정박된 선박들이 추돌하거나 기름이 이 배에서 유출되고 양식장 피해가 나타나는 그러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앞서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제공을 한 과거 이 3월 달에 불었던 강풍으로 인해 해상에서 나타난 피해를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해상에서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이 추돌되거나 이 해상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크레인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상이나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항공이나 해상 운항 교통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말에 이러한 교통편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어드는 다음 주 초반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쪽에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일요일부터 영향을 주는 이동성 고기압이 한 차례 있지만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나고 다시 북서쪽으로부터 고기압이 접근하는 그 사이에 이와 같이 붉은색 영역에 약간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게 다음 주 초반까지의 전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일 쪽에 이와 같이 약한 기압골이 경우에 따라 강하게 발달할 경우 우리나라 전국에 다시 강수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일부 수치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기압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그 후면을 다시 자그마한 저기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전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기예보에서 강수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30일 쪽에 강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알려드리는 바 이유니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 상에서 30일 쪽의 예보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25일부터 26일은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집중되는 위험기상이 존재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각종 붕괴사고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춘삼월에 이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실내 시설물 파손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해상에서는 선박 침몰, 정박 선박에 대한 추돌로 인한 2차 사고 등 양식장 피해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말의 기온 경향은 점차 비가 내린 뒤에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 잡는 기간에서 점차 기온은 상승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극심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강수 소식은 없지만 빠른 기압계가 변화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사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자그마한 저기압이 발달할 경우 30일 경우에 강수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